아무튼 요렇게 봤으니까 한번 그 집사한테만 말 걸어보고 이제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출발이 아니지 애초에. 근데 브리작을 한번 가야 되지. 알려주고 안 되네. 오케이 가자 떠나자. 떠나요 둘이서. 빨리 가겠습니다. 출구까지만 쭉 달립시다. 아 이벤트 한 개를 더 진행하면 둘의 위치가 바뀐다 서로. 그러면은 브리작 그 마수 퇴치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키트 가기 전에 돌아왔을 때 그때 바뀌어 있나 보구나. 오케이. 타르가 가도 탈가 타르가 여기 있다. 어라? 잠깐 괜찮아. 오히야 뭐야 자네들은 길드의 무언가다. 마수에 쫓기고 있다는 게 당신이야? 뭐 무언가라니. 그렇다면 저 사람 누구야? 누구? 여검사. 호우 일도양단인가? 누구인진 모르겠지만 꽤 하는걸. 루키어스! 최악이다. 루키어스 아니야? 오랜만인걸. 잘 지냈어? 방금 기분이 안 좋아졌어. 그동안 못 본 사이에 훨씬 더 여성스러워졌잖아. 손 안 떨지마. 너에게 신가는 척 대해질 일은 없어. 뭐야 매정하잖아. 더글라스와 아는 사이야? 가벼운 사이는 아니야. 한 지붕 아래에서 훈련을 같이 하고 밤에는 둘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지. 오해할 만한 이야기를 하지마. 혓바닥을 세 조각으로 만들기 전에. 이봐 지금 진심이었지? 여전히 농담이 통하지 않는 녀석이구나. 네가 하는 말은 농담을 들이지 않아. 이쪽의 아가씨는 검술의 명인. 제자로서 그 검성 카스톨의 두 번째 제자야. 제자로서는 첫 번째 제자다. 가르침을 받은 건 내 쪽이 먼저라고. 알았어 그렇다고 해둘게. 뭐 같은 스승 밑에서 검술을 배운 사이라는 거지. 루키어스 어째서 이런 곳에 있는 거야? 이 녀석을 쓰러뜨린 일은 우리가 맡았는데. 그거 미안하게 됐네. 보수는 너희들에게 가도록 할게. 그것보다도 이 근처에서 이상한 꼬마아이를 본 적 없어? 이상한 꼬마아이? 누구야? 집힌 데 없다면 볼링 끝났어. 난 이만 실례할게. 루키어스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매정하잖아.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야기 정도는 괜찮잖아. 네 상대를 하고 있을 틈은 없어. 터그라스 넌 뇌관검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야? 그건 흥 그럴거라고 생각했어. 어제 선생님은 이런 녀석이게. 이봐 기다려. 근사한 여검사인걸. 말투나 행동도 시원시원하고 말이야. 슬픈데 저렴에도 예전엔 귀여웠었는데 말이야. 변해버린 건 더글라스 씨 때문인가요? 노 코멘트. 어쨌든 증거나 가져가주고. 마수의 뿔을 뽑았다. 우선 마수는 퇴치되었어. 성도로 돌아와서 마이스터에게 보고하자. 역시 보수를 받을 순 없겠지. 단칼에 깔끔하게 두 동강이 났다. 어라 방금 전에 상인은 어디로 간 거야? 루키어스 씨와 성도로 돌아왔을지도 몰라. 이럴 수가. 루키어스 나는 내 팽개 쳐놓고 본 적도 없는 상인의 보호나 해주는 거야? 꽤나 미움받는 것 같아 보이네. 라고 이렇게 더글라스와 루키어스의 이벤트가 있었고요. 집사는 요번에 여기 있네요. 서로 바뀌어있네 진짜로. 이번엔 집사가 이렇게 수로에 있었고 성당엔 소시에라는 사람이 간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유괴된 건 아니까. 오! 아가씨의 손가락 한 개라도 다치게 해봐. 녀석들을 여덟 조각으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합니다. 기존의 그 케이트와 영아저씨 그런 느낌으로 서로 미아인 그런 친구들 아닐까. 아무튼 이렇게 루키어스와 더글라스의 이벤트가 있었고요. 상인은 어디 갔을까? 아 그러게요. 피자 먹고 싶다. 여덟 조각 피자 맛있겠는데? 아무튼 대성당 여기서. 근데 소시에가 딱 집사 자리에 완벽하게 있는 건 아니고 어디 막 요런데 돌아댕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있을까? 요런데도 없고 어디에 놀러간겨? 소시에 패스 어디 갔어? 성당 안에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위치만 다른데 어디 모르는 모르는 구역으로 바뀌어 있는 것 같은데
마을을 찾아봐야겠네. 아, 여관에 있어요? 아, 하긴 아까 여관에 한번 있댔으니까. 그게 지금이구나. 둘이 왜 숨바꼭질하지? 저거 다 하면 뭐 주나? 자, 아무튼 여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음유시인은 아직 있으려나? 수자민족의 후손처럼 보이는? 있네. 대지에서 소녀는 떠도네. 속죄를 위해, 기원을 위해, 밤하늘의 별들을 노래하고 있어. 충고를 위해, 용서를 위해, 거품처럼 사라지면 상념이여. 노래야 말이 되어 소녀에게 닿기를. 뭐야 이거 게르드... 지칭하는 건가? 수십 년 전에 활동했던 천재 음악가의 한 소절이지. 마음에 들어해서 다행이네. 다시 입을 열기 시작하니까 분위기가 엉망이 되는 게 신기하네. 예의 없는 녀석이군. 그러고 보니 현자님을 만났어. 동쪽의 대륙으로 향한다든가. 너희들도 꽤나 곤란한 모양이군. 내가 원하는 일이니까 말이야. 기분이 내킨다면 와줘. 당분간 이곳에서 악기를 듣고 있을 테니까. 잠깐만요. 다시 들어보고 싶다. 방금 내용이 한 소녀가 어쩌고저쩌고 상념이 사라지고 막 그런 게 그런 느낌이네 진짜. 근데 여관에 없어. 헐. 뭐야 대체 어디 있는겨? 그러네. 이런 떡밥은 몰랐네. 아니 근데 소시에는 어디 있는겨? 레오네라. 수십 년 전에. 수십 년 전에. 그렇다는 건 레오네가 젊었을 때네. 이 시점이면. 설마 다른 수로에 있나? 어딘가에 분명히 있어요. 이거 랜덤인가 설마? 막 특정 위치 한 다섯 개가 막 돌아가면서 랜덤하게 걸리고 막 그런 건가? 일단 소시에가 어딘가에 분명히 있대요. 그래서 찾아보고 뭐 서브 이벤트랑 이어진다 하니까 찾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뭐 카라무스고 집안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겠지? 이런데? 이런데 안 가긴 했는데 이런데 안에 있는 건 아니겠지? 아무튼 뭔가 미래를 암시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였어요. 게르드가 자신을 희생해서 뭔가 상념을 없앤다 그런 느낌의 곡이었던 것 같은데. 성당 2층에도 있어요? 왔다 갔다 그냥 랜덤하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속하자. 좀 뒤져야겠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성당의 2층 한번 뒤져보고. 근데 성당 2층이라는 게 있던가? 요런 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쭉 보고. 로네. 아니고 요런 데도 에스페리우스밖에 없고. 무능도사 아니 에스페리우스래. 크루얼 크루얼 무능도사 크루얼. 요런 데도 없고. 마수 전집 어령 저런 것도 있네. 저런 것도 다 번역이 돼 있네. 근데 설마 지하에 있는 거 아니야? 길을 잃어서 이런 데 들어왔다 그런 설정은 없겠지? 기존에 전유문의 열쇠가 있던 곳에는 요렇게 역시나 또 하나의 보물상자 있긴 있는데 의미가 없고. 아니면 막 지하수로에 들어간 거 아니야? 열심히 번역했는데 안 읽는다고요? 아 저런 거는 참 열심히 하셨구나.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튼 지금 없어요. 집사가 있는 거 봤을 때 확실히 어딘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아까 수로에서 안 가봤던 그런 집들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나봐. 진짜 랜덤한가 보다. 이런 데서 요런 집이라든가 이런 꼬마이가 있네. 프림? 프림 맛있죠. 저 어렸을 때 프림 막 퍼먹고 그랬었는데 숟가락으로. 네 프리마. 자 근데 아무리 돌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 없는 케이스도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신출귀몰 막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아 길을 또 잃고 다른 마을로 갔다. 그렇구만요. 자 일단 요 상태에서 키트 마을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속도로 다시 돌려서 키트로 갑시다. 키트. 미안하지만 잠시 길드에 돌려줄래? 아 나 뿔 안 줬구나. 돌아왔구나. 마수의 뿔이야. 이제 된거지? 설마 이거를 안 줬기 때문에
없었던 거 아닐까? 루키어스라는 여검사가 일도 양단으로 해치워서 보스는 그녀에게 주지 않겠어. 루키어스가 돌아온 것인가? 이걸로 성도도 조금 평화로워질지도 모르겠군. 소문은 들었지만 루키어스 녀석 꽤나 이름이 알려져 있는 거 같네. 그야 당연하지. 사파이어 아이 루키어스라고 한다면 성도는 물론이고 뒤시스 지방에서 가장 잘 나간다고? 그런가? 그 녀석도 꽤 열심히 하는 거 같네. 뭐 여튼간 마수의 위험은 사라졌어. 그걸 말하러 왔을 뿐이야. 헛수고하게 해서 미안해. 뭔가 다른 일이 있다면 또 부탁할게. 아 이거 안 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아 찝찝한데 이러면. 그런데 신세저 서빈 루티스씨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어디든지 같이 가도록 하지. 키트 마을에 갈 생각이에요. 서쪽에 모스호수에 있는 마을인가? 거기엔 신부가 있는 거야? 아직은 잘 모르겠어. 마을 근처에 정령의 사원이 있어. 우선 거길 알아볼 생각이야. 라고 출발을 하게 되는데 아까 그 상인? 어? 뒤에 적어 있다. 마침 잘 만났어. 너희들도 분명히 모험가로 했지? 맞아. 부탁이 있어. 서초에 있는 프레곤 동굴에 가줘. 프레곤 동굴? 이야기하자면 복잡한 사정이 있는데 귀중한 물품을 동굴에 보관하고 있었어. 하지만 마수가 많아지게 되었잖아. 회수를 하지 못해서 곤란해하고 있던 참이야. 조금 전에 여검사에게 부탁하려고 생각했지만 용모가 있다면서 거절당해버렸어. 우리들도 볼일이 있어서 말이야. 생명이 걸려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미안하지만 다른 모험가를 찾아봐줘. 뭐야, 모험가라는 건 어떤 의뢰도 받아들여주는 거 아니었어? 그건 네 착각이야. 손님이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언가도 청탁받는 의뢰를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우선은 마이스터와 상담해와. 그러면 제대로 알선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가. 여검사도 그렇고 사람이 곤란해하고 있는데도 불친절하군. 결국 어중이 떠중이들의 모임이라는 건가. 이때 뭔가 슉 지나갔고 화나게 만든 아저씨잖아. 무언가를 수단으로 착각하는 자들도 있어. 귀족이나 부자 나으리의 경우가 많지만 말이야. 일일이 화내고 있다가는 끝이 없어. 왜 그래 루티스? 뭔가 마력의 기운을 느껴서. 마력의 기운? 기분 탓일 거야. 빨리 신부를 찾으러 키트 마을에 가자. 라고 합니다. 갑시다. 알챔 나오는 그 게임에 맞아요. 그거 맞습니다. 근데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나갔다 들어와서 한 번만 더 봅시다. 한 번만. 아까의 그 후보들만 한번 쭉 둘러보고, 그러니까 여관 2층 대성당 뭐 그런 식으로만 보고 빨리 나가겠습니다. 이벤트를 하나 더 했으니까 혹시 몰라서. 저도 제일 처음에는 번역본을 했었어요. 근데 그 번역본도 상당히 괜찮았었어요. 뭐 있을 거 다 있고 막 상황에 따른 대사 바뀌는 마을 주민들 대사도 다 있었고 막 그랬었는데, 그 뒤에는 이제 아루온에 나와가지고 아루온에서 결제해서 한 세네 번 했었고, 그 뒤에는 이거 나왔을 때 그때 2018년인가? 그때 한 번 이벤트가 있어도 딱히 뭐가 있는 것 같진 않네요. 그래서 바로 그냥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집사도 그대로 있고 카라무스도 있고. 다음에 돌아왔을 때 한번 바뀌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키트로 가자. 키트 요 아래 그 비밀 정보 알려주는 그 알선소에 개가 없으니까 뭔가 이상하잖아. 서 키트 빵. 각각 스킬러가 나왔네. 불속성이네. 그럼 역시 물이지. 물 두 개 해놓고 뇌신참 업세스 오비스 업세스. 사실 원래 구형 전판도 업세스가 아니었던 거 아니야? 아까도 말했지만 업세스는 아니 오비스는 0.12에서도 나오던 마법이기 때문에 뭔가 가능성 있어. 얼리 업세스? 아 그러고 보니까 더글라스도 카슈나드를 껴줘야겠다. 이럴 때 딱 루티스가 상태 이상 나이프를 들고 있었더라면 딱 저거 캔슬했을 텐데. 서펜트 포이즌 독을 거는 스킬이네요. 근데 일단 상태 이상은 피했고 루티스 레벨업
여기서 잠깐만 칼을 보자. 클레이머를 끼고 있네. 그러면 명검 하나 주고. 경직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좋으니까. 뇌관검은 언제쯤 쓸까? 뇌관검이 아마 177이었나 어쨌든 엄청 높았는데 다시 쓸 수 있는 날이 올까? 둘이서 하나 잡고 더글라스 하나 잡고. 가웨인이 빠지니까 딜이 확 내려가긴 했다. 가웨인이 썼을 때는 한 방에 딱딱 잡았는데. 어, 독 걸렸다. 와. 어, 죽었어. 루틴스 살릴 수 있나? 백마. 어, 루틴스는 일단 살리는 수준까지는 안 되네요. 이거 돌아와서 한번 자고 와야겠다. 아니다, 그냥 약 쓰자, 약. 약을 쓰자. 네, 쓰긴 써요. 아무래도 스토리상 그런 떡밥을 다 던지고 마지막까지 안 쓴다면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쓰기는 씁니다. 계속 뭐 스승한테 물려받은 검이 어떻고 저떻고 막 중간에 한번 실제로 쓸 수 있는 부분도 나오고 그러는데 못 쓰고 그냥 어물쩡 끝내버리면은 또 팬들이 욕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쓰이긴 하죠. 각성제 그리고 루티스의 레어. 루티스의 레어니까 뭔가 되게 이상하네. 루티스한테 그거 한 것 같아. 에디트 한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악세사리를 껴줘야지 참. 마법의 사정 범위를 넓힌다. 좋습니다. 그리고 어 이러면 얼마나 빨라지는 거야? 더글라스가 헤르메스 부츠를 끼면은? 어? 이벤트? 노키어스! 또 만났구나! 또 너희들이냐? 내 뒤를 따라온 건 아니겠지? 그건 지나치 생각이라고? 우리들도 용모가 있어서 지나가는 것 뿐이니까. 그럼 너야말로 이런 곳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내게 이야기할 이유는 없어. 기다려주세요. 이 기운은 지미? 젠장 들켰다. 지미, 어디로 갈 생각이야? 뭐야 이 녀석들은. 보통의 마수와는 좀 다른 것 같아. 생각은 나중에 하자. 루키어스, 너의 성장한 모습을 이 눈에 확실히 보여달라고. 그건 내가 할 말이다. 카스톨 선생님의 명성을 더럽히지 마. 이렇게 루키어스가 파티에 들어왔습니다. 더블팽. 어 그리고 스킬 하나 더 생겼고요. 루티스의 최강의 필살 기술 나이프를 범위 내에 적에 퍼붓는다 라고 요런 스킬이 생겼고요. 그리고 더글라스 마법밖에 못 쓰고 루키어스는 정령수를 쓸 수 있습니다. 프리까지 쓸 수 있네요. 공기 중에 분자를 조정한 정령수 최고의 방어력을 자랑한다. 이게 방어력이 높았구나. 니들 샤워. 예, 니들 샤워 좀 해라 그런 말이죠. 니들 왜 이렇게 더럽냐. 와 더글라스 빠른거 봐. 행진공명석을 낀것 같은 느낌이네. 프릭. 업세스는 업세스가 맞아요? 아 그러면 저거는 오비스가 아닌건가? 아니면 조리 명칭이 그냥 평범하게 다른건가? 역시 카슈나드가 먹히는 데까지는 굉장히 편해요. 딜도 좋고. 이거 프리 공격 볼 수 있는 건 맞겠지? 명칭을 그냥 바꿨다. 이렇게 기존의 그 프릭이 그대로 있습니다. 일반 공격도 할 수 있고 가서 톡? 톡 밀치는 이렇게. 근데 뭐야. 아 풍속성이구나. 저렇게 스킬 공격이 50몇 들어왔는데 일반 공격 70몇 들어가네요. 보니까 속성이 풍이네 풍. 간신히 정리한 것 같군. 꽤나 만만찮은 마수였어. 보통의 마수와는 달리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듯한 느낌이었어. 누구라니 누구? 모르겠어.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루키어스 설명해주지 않겠어?
설명하라니 뭐를 말이지? 시침이 떼지 마. 이 눈으로 똑똑히 봐서. 짐이란 그 꼬마는 뭐한 녀석이야? 너랑 상관없어. 상관없다고 하면 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이라서 말이야. 어째서 그 꼬마는 없어진 거야? 그거 하이드 마법이군요. 너 그 마법 알고 있어?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요. 아직 사용하는 건 할 수 없지만 빛의 굴절을 이용하는 고도의 마법으로 없어져 버린 것처럼 보인다고 하죠. 그런 어려운 마법을 어떻게 꼬마가 사용하는 거지? 그건 이쪽이 알고 싶을 정도야. 지민은 태어났을 때부터 그 힘을 가지고 있었어. 불행하게 자라난 탓인지 손버릇이 나빠서 말이야. 그 힘을 써서 도둑질하고 있어. 도둑질을. 루티스? 그 꼬마 없어진 이유는 알겠어. 하지만 어째서 네가 관련돼 있는 거야? 뭐 여러 사정이 있었어. 어쨌든 그 녀석이 힘을 사용할 때는 대부분 뭔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야. 빨리 막지 않으면 안 돼. 그럼 루키어스 씨, 경식은 생략해도 좋아. 뭐지? 꼬마를 데리고 돌아오는 거 우리들도 돕게 해주지 않겠어? 뭐라고? 어빈, 분명히 실력은 뛰어나지만 방금 같은 마수가 나타난다면 혼자선 무리일 거야. 한 판 붙어보자는 거야?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하지만 그 꼬마도 위험할지도 모른다고. 인원은 많을수록 좋지 않겠어? 네가 졌어 루키어스. 냉정하게 판단해보면 어빈의 말이 옳아. 스승님도 말했었잖아. 싸우기 전에 최선의 상황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검사라고 말이야. 내게 선생님 가르침을 듣고 싶진 않아. 하지만 꼬마의 호의는 고맙게 받아들이겠어. 이름을 듣지 못했네. 너희들의 이름이 뭐지? 난 어빈 루티스입니다. 어빈 루티스, 잘 부탁해. 저기 나는 몰라. 따라올 거면 마음대로 해. 정말 장려한 말투로군. 이야기도 끝난 것 같으니 서둘러서 그 꼬마의 뒤를 따라와 보자. 북쪽 길은 어디로 이어져 있는 거지? 분명히 프레곤 동굴이란 곳이야. 아무것도 없는 보통의 동굴인데 지민 녀석 도대체 왜 그런 곳에?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인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상인의 보물을 얻으러 동굴로 간 거겠죠 아마? 자, 요번에도 정령의 다른 속성을, 다른 속성이라기보다는 다른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 루키어스는 요번에 처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명칭 같은 거 싹 봐야죠. 라이트닝 볼트. 불의를 진동시켜서 하는, 범위야. 제일 첫 단계인데 범위형이니까 되게 이상하네. 기분 묘하네. 설정이 이런 거였구나. 근데 설정 같은 건 전혀 몰랐었는데 이렇게 불의를 진동시켜가지고 대기를 진동시켜 번개를 만든다고 해요. 특이하네. 난 그냥 새가 펄럭펄럭 하다가 공격하는 마법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저러한 설정이었네. 불의를 빨리 진동시키면은 대기가 진동해서 번개가 되는구나. 몰랐어. 그런 설정일 줄이야. 딜 나쁘지 않네. 띠리리리리. 더글라스 죽나요? 살려줘 볼까? 잠깐만 살리자 저거. 프레야로 살리자. 그쵸. 예, 정령 마법 연습 같은 거 하니까 아무래도 범솔보다는 마법을 또 같이 파니까. 그리고 너 소멸. 이렇게 한다 해도 하나를 더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네르바. 이 녀석이 공격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소닉 스크림. 음속으로 충격파를 흩뿌리면서 덤벼든 단체 마법. 단체 마법이라는데 하나밖에 지정이 안 되는데 뭐 여러 마리가 공격하나? 소닉 스크림. 요런 느낌. 이게 음속의 속도라고 합니다. 다 보이는데. 어빈 레벨업. 그리고 정령 한 단계 못 받고 그 다음 필살기도 쭉 봐야 되고. 넓지막하다.
스킬 보기 좋아 보이는데 여기서는 물마법 전체 또는 엘레노아가 있었으면 딱 좋은 그런 맵이네. 요렇게 하고 토르! 이게 그거였죠? 그 머리가 망치이네. 제가 지난 회차 마지막에 썼었던, 아닌가 프리까진 띄웠었다. 맞아. 라이트닝 스톰, 머리를 해머처럼 내리찍어 주위의 적에게 뇌격을 퍼붓는 범위 마법. 아, 이게 또 범위네. 그렇구만, 음속은 보이는 것이었구만. 라이트닝 스톰. 오, 딜 나쁘지 않네. 괜찮은데?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데? 아쿠아 스플래쉬. 속성이 딱 되게 유리했던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딜량이 나쁘지 않네. 마비는 걸렸다. 그래도 데미지는 되게 구린데 6 남겼어? 자, 이렇게 돼서 일단 잡고 정령은 다 받고 루티스 레벨업. 나머지 루키어스의 스킬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투에선 이 부분이 전투가 좀 잦네. 오비스 두 마리인데 다 위로 올리고 요 밑에 걸 치자. 멸호로비, 검성의 오이, 무박자로 접근해서 참격을 퍼붓고 몸통을 가른다. 무박자? 멸호로비 요러한 느낌. 기존의 그 98의 루키어스 크리티컬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것들도 다 봐봐야 되는데, 스스로를 지칭하는 말이고 다른 이들이 말하길 수저민족이 맞다네요. 아, 그러니까 구시대의 사람들이 수저민족이라 부르는 거고 원래는 자기들끼리는 푸르민족이라고 말하는 그런 설정이었나? 그런 것인가? 어디보자. 여기서는 검성 검풍섬 요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보너스 진짜 날라댕기네. 이렇게 멀리서 뭔가를 날리네요. 약간 독침 같은 걸 차차작 날리는 고러한 느낌의 스킬 되겠습니다. 검성 풍신참, 이거는 아마 기존 일반 타격 같은 느낌일 거예요, 아마. 스핀 니들 마무리를 하고. 아, 그랬구나. 그런 설정이었어? 몰랐구만. 파이브에서도 나와요? 아, 파이브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구나. 저 독댐 때문에 죽나? 이거는 에이티 브레이크를 쓰고 브레이크를 힐용으로 쓰자. 각성제 아깝다. 원래는 자기들끼리 말하는 거는 푸른민족이었구나. 푸른민족 풍신참. 오케이, 살렸다. 살려야 한다. 쭉 공격해놓고 어빈이 마무리를 할 것 같네. 스킬 쓰기 전에 스킬을 볼 수 있겠다. 요거는 기존에 요렇게 루키어스의 일반 공격. 좋습니다. 요렇게 세 종류의 스킬까지 다 받고 힐 좀 하자. 힐 너무 두드려 맞았다. 좋습니다. 프레곤 동굴. 요렇게 뭔가 바로 이벤트가 떴네. 자, 보물은 어느 쪽일까나. 빨리 하지 않으면 또 루키어스에게. 내가 뭐 어쨌다고? 캑, 벌써 쫓아온 거야? 산길 꽤나 마수가 어슬렁거리던데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말이야. 너 이런 곳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싫다고 잠깐 놀러왔을 뿐이야.
악덕 상인이 숨겨놓은 보물은 아차! 이봐, 방금 뭐라 그랬어? 시끄러! 잔소리만 늘어놓고선 내가 하는 일에 참견하지 말아줘! 어쨌든 잡을 수 있다면 잡아봐! 지미!